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해서 최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시에서 최근 그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일주간 거의 한 명에서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200명 이상으로 지금 증가세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350명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확인이 드러나고, 우리 경북권도 현재 최근 2주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소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상당히 전수검사에 이어서 감소세가 타 지역보다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세대 1명 그 집중 검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3주 전에 그러니까 주 6.7명, 2주 전에 3.3명, 그리고 최근 일주에는 0.6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와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해서 사람들의 그 경각심 이완이라든지 또 대인간 접촉 증가 등으로 앞으로 감염 확산 위험은 저희들 또 상당히 잠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또는 지인 간의 접촉, 고향 방문, 여행 등에 의해서 지역 간의 이동이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포항이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단계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또 아시다시피 해제되었고, 식당, 카페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그 이용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증가하여 사람 간의 접촉이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저희들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정부와 방침과 같이 단속 위주의 규제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전체 기조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사각지대 및 감염 취약 시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특정 지역군이나 업종군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접촉자를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별 단체 협회, 그러니까 업종별로 단체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인회라든지 각종 위생단체, 임의용 협회 해서 업종별로 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저희들 참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중점 관리 업종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업종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국별로, 실과별로 책임 그 방역 컨설팅 단을 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해서 각그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계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구청하고 읍면동에 있는 생활방역단, 그 86명이 지금 남북구청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저희들 주요 관광지라든지 전통시장,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시설 소독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집합금지 2주간의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으로서는 저희들 우리 포항시가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라든지 간병인 대상으로 해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확진자 조기 발견하고 특히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를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1.5단계 기준대로 저희들 30% 이는 제한 및 종교시설에 대한 식사 모임 금지, 성가대 운영 금지 등을 저희들 종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2단계 조치와 같이 2주간 강화된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을 30%로 제한을 하고 저희들 관내 4개의 그 공공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주간은 저희들 현행대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운영을 계속적으로 중단을 하고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에 대해서 적극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 연휴 관련해서 증상 발현이 있을 경우 전해와 같이 종합운동장 양덕에 관해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굉장히 350명대에 계속 정체 내지 증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왕래 이동량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저희들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포항 KTX역에 기동검사소를 저희들 2주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들 감염 경로 조사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역학 조사를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지금 설명절 2주, 향후 2주간이 앞으로 그 코로나에 관련돼서 매우 중대한 그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방역수칙 이행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2주간이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저희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또 저희들 안전재난문자라든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경우 시민들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역학조사에 좀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지만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체크, 손소독, 그리고 식당 카페에 대한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물기, 그리고 식사 전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식사 중 대화는 가급적 삼가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방역에 대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을 다시 한번 강국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브리핑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브리핑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포항시의 한 네 가지 정도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크게 정부 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한 2주간 저희들이 그 한 세대 1인 검사를 정말 많은 비용과 또 시민 공무원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안정세를 저희들 계속 유지를 해야만이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특별히 우리 바쁘신 언론인들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좀 더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